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지금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일요일 아침 7시고요. 지금 어디를 가냐면 이스탄불 관광하러 갑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관광하러 큰맘 먹고 나갔다가 사기당해서 그냥 그 고대로 뺏겨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7시에 아야소피아부터 한 바퀴 싹 돌라고 나갑니다. 왜 아침 7시에 나가느냐? 사람 없을 때 가려고 지금 나갑니다. 아직 해 안 떴을걸? 일출이 7시 39분이거든요. 아직 해가 안 떴습니다. 지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떨결에 진짜 잘 왔다, 그치? 여러분, 버스는 저희 며칠 전에 사기당했던 그 이스탄불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요. 그냥 우리나라 티머니 생각하시면 되고, 2023년 11월 초 기준으로 한번 찍으면 15리라. 지금 둘이 30리라에 왔어. 30이면 1,500원. 나이스. 원래 만 얼마 들 거. 1,500원에 왔다. 연락이 있어서 저렇게 샌드위치. 어떤 걸로 먹을까? 나 제일 오른쪽 거 먹을게요. 고랄? Yes, 고랄. 고랄. 고랄로 입다네. 고르샷. 야. 됐어요. 케첩 마이너스. 케첩 마이너스 맞아. 아 케첩. 야. We like it. 나 지금 칼로리. 뭐야? 칼로리 폭탄. 아 여기에서 오케이. 오케이. 좋은데 여보. 오 여기 좋은데 약간 감성 있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핫도그야 핫도그. 핫도그야. 옛날 핫도그 3,000원 세트. 괜찮아. 여행 와서는. 그냥 한 끼 아침으로 간단하게 먹기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소시지가 맛이 싱거워? 근데 밑에 고양이 엄청 많아. 얜 좀 어른 같아. 지금 자연과 하나.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터키 오시면 좋겠다, 그치? 밥을 잘 먹었고요. 딱 3,000원의 맛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구경을 하겠습니다. 네. 진짜 너무 좋아. 사람이 요만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는 콘스탄티누스 기둥이라는 곳인데 비둘기가 너무 많아. 이런 거는 건축물을 지금 볼 수가 없어. 비둘기 때문에 정말 괴롭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죠. 이거 쓰고 가야 돼. 비둘기 똥 맞을 수 있어.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뭐 시위가 있는지 뭐 축제가 있는지 파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못 들어가게 해서 계속 저쪽 위로 가래. 왠지 이러다가 우리 오늘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 여보 해 뜨기 전에 나왔는데 지금 벌써 2시간 지났고 못 가. 아 단체객도 못 들어가. 여보 단체객 와 빨리 와. 사람들이 저 입구 가서 물어볼 때마다 저 위로 더 가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왠지 오늘 겉에만 돌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쪽 어딘가에 숨은 입구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야소피아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크게 들고 있어. 사람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요. 일찍 나왔지만 왜 우린 이때 도착했는가. 하늘은 진짜 예쁘네. 진짜 가을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눈치 게임은 실패했다. 난 이거 완벽한 실패라고 생각한다. 길을 뺑뺑 돌아, 뺑뺑 돌아. 뭐야 이거? 여보 나 지금 너무 올랐어. 이게 뭐야?
세계 경주 이스탄불 마라톤. 하필 또 나와도 이런 날 나오냐? 진짜 예뻐. 우와. 여보. 미쳤다. 와, 너무 예쁘다, 그치? 여기 어떻게 이렇게 해놨냐? 여기는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입니다. 너무 예쁘다. 지금 하늘이랑 미쳤어. 잠깐 기다려.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신발 벗고 들어가면 됩니다. 와. 나는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게 요즘 우리네들 삶의 타일이 이제서야 막 유행이잖아. 근데 지금의 타일보다 여기에 달려있는 타일들이 훨씬 더 예뻐. 다 여기에서 발전되어서 온 거긴 하겠지만 어떻게 이때 기술이 이렇게 좋았지?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해. 왜 웃어? 지금 너 웃기게 생겼어? 여기 왔으면 여기 법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저 멀리야. 너무 예쁘지 않아? 지금까지 우리가 유럽에서 성당 같은 데 좀 많이 가봤잖아. 막 그런 유명하다고 하는 데도 가고. 근데 그거랑 느낌이 또 달라.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른데 진짜 웅장하고 딱 이 압도되는 이게 멋있다. 저희는 지금 아야소피아 성당, 옛 성당, 현 모스크 안에 들어와 있고요. 저희는 사실 아무런 정보 없이 왔어요. 그냥 여기 뭐 봐야 되고 되게 뭐 오래된 건축물이다 해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멋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공부를 시작했어요. 여기 앉아서 유튜브랑 블로그를 통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되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이제 투어 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부 다 나와 있진 않은데 몇 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일단 여기에 코란의 금문자가 써 있어요. 여기는 원래 성당이었단 말이죠. 콘스탄티노플이었을 때 성당이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정복하고 나서 모스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당과 모스크가 한 건물에서 공존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좀 신기해요. 희한해, 그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당의 모습도 아니고 좀 전에 보고 온 모스크의 모습도 아니고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서 좀 신기한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저희 금문자가 있고 이제 천장의 돔을 중심으로 보면 네 명의 천사가 있어요. 근데 한 명의 천사만 얼굴이 보인다. 왜 한 명만 보이는지는 아직 못 찾아냈습니다. 찾으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또 한켠에는 이제 천막으로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는 예수와 성모 마리아 상이 그려져 있다고 해야 되나?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성당에서 모스크로 바뀌면서 저 부분을 가렸다고 합니다. 되게 희한해. 공존하지만 잘 어우러져 있는 형태는 아니고 뭔가 밀어내기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원래는 다 지워버리고 쓰거나 하잖아. 근데 그렇진 않네. 여기 일단 오시면 일단 주저앉으세요. 진짜 편해. 카페트가 퐁신퐁신하니 되게 편하네. 딱 이제 등을 기댄 다음에 여기를 이제 천장을 이렇게 바라보면 서서 볼 땐 안 보였던 것들도 보이고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어. 타이밍 좋게 와서 좀 여유가 되면 무조건 앉아서 즐겨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가 입구인데 출구로 만들었네. 와 미쳤어. 지금 여기 아야소피아 들어가는 줄 장난 아니야. 빨리 보여줘. 장난 아니야. 야, 우리 타이밍 좋았네. 난 내가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와 짱이다. 와 잘왔네 우리 여보. 계획 잘 세웠네 그치? 어. 기분 좋다. 나나 슈퍼 슬림하나 기다려. 진짜 크다. 근데 되게 관리 잘 된 것 같아. 럭셔리해. 어, 뭔가 고귀한 느낌이 있어. 사람이 너무 많아. 돌아가는 게 어때? 좋아. 저희는 지금 오전 관광을 끝내고 베이란 맛집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여기가 맛집인지 아닌지는 엄청 검증된 건 아니에요. 그냥 블로그 글 하나 보고 가까워서 왔는데 베이란은 우리나라의 육개장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맛을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먹으러 왔고 여기에서 지금 베이란이랑 비프 케밥을 하나 시켰습니다. 저기에서 300. 그러면은 15,000원. 15,000원 정도거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터키가 환율이 폭락해가지고 여행자가 다니기에 되게 괜찮은 나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갑자기 물가가 폭등해서 사실상 이스탄불에서 지금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엄청 싸다 이런 건 못 느끼고 있어요. 장바구니는 저렴한데 여행자들이 왔을 때 장바구니만 할 순 없으니까 이런 거 먹는 거 뭐 사는 거 입장료나 트램 티켓 같은 게 어제 금액이 다르고 오늘 금액이 다르고 음식점도 그러니까 거의 시가인 거야 시가. 매일매일 물가가 오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 메뉴판 같은 거 보면 매직으로 써있대요. 지우고 쓰기 쉬우려고. 저희는 음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터키식 육개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 밥 같은 게 들었어. 우와 맛있을 것 같아. 먹어봐도 돼? 그럼. 소고기 먹고. 오케이. 소고기 먹고 진짜 맛있어. 이거 여기 한국이야. 여기는 빵도 뭔가 좀 맛있게 생긴 빵도 좋다. 바게트 아니고 그지? 이거 맛있는데? 이거 넣어서 먹어야 되는 건가? 향 나나? 아니야. 뭔가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맛 좋아. 진짜 한국의 맛이지? 엄청 맛있다. 그치? 저는 이렇게 또 세 번이 나왔습니다. 원래 저거 내 건데. 맛있지? 맛있네. 어, 괜찮다. 제가 어저께 친구들이랑 카톡하면서 친구들 막 김치찌개, 냉삼 막 이런 거 얘기하길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육대장이 육개장 먹고 싶다고 내가 그랬던 거 봤어? 응. 와 근데 이걸 찾았어. 맛있어. 케밥보단 베이란이 맛있다. 베이란 있으면 사실 한식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맛있다. 잘 나왔다 오늘. 우리의 전략이 성공했어. 아까 완전 실패라고 했는데 아니었어. 성공이었어 사실.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지? 뭐 당연하게도 깔끔하게 다 먹었고요. 가게 이름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 터키 와서 1등 식당이야. 그치? 그치? 진짜 1등 식당 너무 맛있다. 집 가까우면 또 오고 싶어요. 너무 잘 먹었다. 원 베이란 수프. 야. 원 스파이스 케밥. 야. 투 티. 투 티. 예. 티스. 야. 땡큐 마담. 땡큐. 오케이. 해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죠? 나 지금 울 뻔했어. 저희 지금 여기 바닷가 주변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랑 친한 친구거든요. 갑자기 카톡이 와가지고 저희 영상을 봤나 봐요. 지금 너네가 어디로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히말라야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영상을 보면서 되게 깨달은 게 많다고. 서로 다른 너네 둘이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어가면서 둘만의 그런 특별한 걸 기록하는 게 되게 너무 보기 좋다고 하면서 자기도 막 울컥했다고 이러면서 막 이만큼 장문이 온 거야 지금. 친구들은 그런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괜히 좀 뭔가 오그라들고 이러니까 좀 잘 안 하잖아. 근데 이렇게 친구가 뭔가 진심 어린 응원과 이런 걸 해주니까 좀 마음이 되게 뭉클합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요 근래 히말라야 다녀오고 하면서 우리의 이런 것들이 기록할 수 있고 좀 남들이랑 공유할 수 있음에 되게 감사하다, 유튜브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또 이렇게 문자가 오니까 다시 한번 유튜브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또 했어. 너무 고맙다. 그치? 이런 메시지 하나로 또 우리가 더 잘 기록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하게 하니까 즐겁게 여행을 하다가 뭔가 뭉클해지면서 사명감이 생겼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는 베벡지구입니다. 저희는 이 이른 아침 스타벅스를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타벅스가 있다고 했던 곳은 구시가지가 아니라 여기였습니다. 오늘 스타벅스에서 오전에 작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경치도 보고 일출도 볼 겸 일타사피를 하기 위해서 여기 베벡지구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6시 정도에 나왔는데 오는데 한 40분 걸렸어요. 그치? 그쵸. 차로 오면 한 14분? 근데 대신 버스로 오면 절반의 가격에 40분이 걸리고 택시로 오면 두 배의 가격에 한 15분? 저희는 시간이 많잖아요. 아직 해도 안 떴고 그래서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되게 다르네. 되게 아침인데 문 많이 열었어요. 여기는 치안이 좋은 동네인가 봐요. 아침 오전부터 사람들이 활기차게 커피도 마시고 시장도 문 열었고 막 운동도 하시고. 비싼 동네인가 봐. 그치? 스타벅스 저기야? 어. 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타벅스는 아니고 세계에서 가봐야 할 스타벅스 50선에 포함되어 있대. 보스포루스 해협 전망과 다양한 전통 디자인 요소를 갖춘 독특한 스타벅스네. 세계에서 가장 이쁜 건 뻥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잘못된 정보였고 그냥 세계에서 가야 할 50선에 선정된 스타벅스다. 그 중에 하나를 나는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갈게요. 위로 갈까? 주문하고? 뭘 먹을까나? 빵 두 개, 커피 두 개에서 218. 만 원 정도. 말씀하셔서 Thank you. Thank you. You're welcome. 이로 갈 거죠? 네. 사실 커피도 커피인데 일출 보러 왔습니다. 네. 미친 거 같아 여기. 춥지 말라고 이렇게 열도 켜줍니다. 와.
정말 완벽한 선택인 하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 무조건 추천합니다. 저희가 이스탄불에서 엄청 많은 관광 명소를 다녀보진 않았지만 여기는 진짜 감히 저희한테 베스트예요. 베스트.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앉아서 빵이랑 커피를 먹는데 엄청 고급스러운 호텔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즐기는 기분이었달까? 약간 몰디브 뺨치는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 극강의 가성비 아닙니까? 저희 빵 두 개, 커피 두 개 해가지고 만 원 정도인데 만 원에 이 뷰를 온전히 내가 느끼면서 여기는 딱 지금 요 자리는 또 저희 둘만 앉아있잖아요. 여기 이거 따뜻한 것도 나오고 아 완벽해. 아니 그냥 2층에 저희밖에 없어요. 새벽에 와서 그렇긴 한데 6시 반에 여니까 일출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은데 진짜 피곤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관광의 일부분, 여행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딱 일출 보는 거 와 진짜 멋있어요.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배도 왔다 갔다 거리고 옆에 갈매기도 왔다 갔다 거리고 지금 여기 저희 둘 빼고 바쁘거든요. 지금 여기 전체가 그렇지 않아? 동물들이랑 개들이 바빠. 되게 바빠. 재밌어요. 사실 스타벅스에 이런 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저는 스타벅스가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건물이 예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건물 구경하고 작업 좀 해야지 하고 왔는데 지금 컴퓨터를 못 꺼내고 있어. 여기 너무 멋있어가지고 일단 이걸 봐야 돼. 즐겨야 될 것 같아. 아 좋다. 백충전했어. 저희 지금 배 타고 아시아 지구로 넘어갑니다. 몇 분 걸리나? 한 10분 정도 걸리려나? 근데 싸다. 이걸 약간 수상버스라고 하지. 배라기보다 수상버스라고 불러서 여기 이스탄불 사람들도 출퇴근할 때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스랑 가격이 똑같아. 15리라였어. 그치? 여기는 터키 이스탄불의 아시아 지구입니다. 지금은 수요일이고요. 평일 점심시간이 지난 직후를 딱 노려서 여기 아시아 지구에 구경을 왔어요. 왠지 사람이 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페리를 타고 한 23분 정도 왔고요. 750원에 잘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유람선 못잡았어. 보스포루스 해협을 아주 잘 즐기면서 넘어왔어요. 아시아 지구라고 해서 저는 아시아 용품이 좀 있을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돌아다니면서 또 제가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여기에 또 케밥의 원조라고 불리우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이 저녁 때는 케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슨스에 왔는데 마슨스 카드가 있어야 절반 정도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터키 사람이 아니어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Yes. 이렇게 왔는데 괜찮은데. Do you want to pay? No, I have. Yeah. Can I pay card? 그래도 세일 기간이라서 세일이 많이 됐고 염색약 하나가 카드가 안 먹혔네. 2만 원. 잘 샀다. 카드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진짜 맛있어. 내가 아몬드 쿠키를 샀는데 이 쿠키 하나에 4,000원이다. 아몬드 쿠키고요.
아몬드 맛이에요. 레모네이드보다 쿠키가 더 비싸죠. 레모네이드 60. 근데 맛있다. 라면을 사오니까 할 때가 좋던 건데. 이 형소동상이 무슨 뜻이 있는 거였는데? 몰라, 그냥 명소라고 해서 온 거야. 남들 찍으니까 우리도 하나 정도는 사진 찍고 가자. 그치? 엄청 가깝네. 여기 고기가 한 종류고 이거가 그냥 기본 1인분이고 이거 1.2인데 이거 그냥 기본 먹어. 음료수 이게 약간 뭐 포도즙 같은 뭐 여기에 대표래. 난 안 마신다. 그러면 하나만 마시자. Hello. Hello. My name is Shane. Two. Yes. Three. And one. Chia. Okay. Yes. That's right. 여기가 케밥 이렇게 고기 있잖아요. 그거를 창시하는 분이 대대로 하는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신가? 이거는 시라라고 하는 포도즙에 물 탄 것 같은 맛이라고 했거든요. 포도주스? 포도주스입니다. 여기 케밥은 양고기래. 비린내가 안 나고 그 양고기 위에다가 버터, 뜨거운 버터를 싹 구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맛있다고 해요. 유명해. 여기가 또 백종원 선생님이 오셨다 가셔가지고 엄청 맛있다고 극찬을 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리뷰 보면 거의 100이면 99는 다 엄청 맛있다. 아시아 지구는 이제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는 게 매력이라고 해요. 이제 골목에 상점들이랑 뭐 식당 그리고 약간의 시장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걸 구경해야 되는 거라 저희의 여행 스타일처럼 새벽에 나와서는 이곳은 볼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부러 평일 점심시간 이후의 시간을 라면 엄선해서 딱 이 시간에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약간 반 실패지 않나. 왜냐면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이 평일 이 애매모호한 시간대도 사람이 많으면 주말에는 얼마나 많을까. 이제 여기에다가 버터를 구워주는 거.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맛있다. 요거트. 이 빵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다 했거든. 이유가 있었네. 맛있다. 맛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아시아 지구를 전세는 것처럼 여행하진 못했지만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왔으면 진짜 사람 많았을 거야. 여기도 사람 많아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카페에도 가는 쪽도 사람 많았는데 자리도 잘 안 잡고 여기 밥집에도 잘 들어와서 확실히 애매한 시간이 짱입니다. 진짜 맛있죠. 그리고 먹으러 오세요. 이게 하나에 380ml거든요. 그럼 그냥 일반적인 케밥에 비해서는 저렴하진 않은데 엄청 깔끔하고 엄청 맛있으니까 먹을 가치가 있다. 메뉴를 고르지 않아도 되는 조합. 딱 하나로 나오니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요거트에 케밥이라는 게 잘 어울려요. 약간 소스처럼 나한테는 1인분이 좀 많고 너한테는 1인분이 좀 적은 느낌? 적당한다. This is the big chef. I am the owner. Baek Jong-man, my best friend. Baek Jong-man, this table. 저기 앉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사장님입니다. 아까 인사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잘 먹었다. 다 먹었어. 굉장히 만족스럽다. 베이란 다음으로 만족스러웠어. 버터 맛이 아주 진득하게 나는 게 짭조름해가지고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도 나름의 성공적인 건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배 탄 게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맞아. 되게 저렴한 금액에 750원에 배를 타고 여기까지 넘어오는 그런 진기한 경험도.
이들한테는 일반적이지만 우리는 약간 좋았다. 저희는 관광을 좀 자주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한 번 나올 때 큰 결심과 이제 큰 계획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최대한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좀 많이 찾아다니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오전을 주로 공략하는 편인데 오늘은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평일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나왔지만 아무래도 다녀보니 저희의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일요일 오전이 가장 좋아요. 생각보다 이스탄불에 볼거리가 좀 많더라고요. 지역이 좀 크게 나뉘어져 있어서 세네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나머지 날들은 동네 사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한 3주째 계속 나오다 보니까는 좀 피곤해요. 그렇다고 막 하루 종일 밖에 있는 것도 아닌데 좀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들은 동네 사기를 하면서 또 이스탄불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오늘 케밥 맛있었다. 여기 꼭 오세요.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뭐야? This is Cologne. 오. 오. Lemon. Lemon. Alcohol. 어. 약간 그 냄새 없애주는 그런 거. Turkish Cologne야. 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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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콜롱.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바이. 잘 가세요. Thank you. 드디어 샀다. 드디어 지금 요거 살라고 일부러 좀 돌아왔어요. 그런데 샀습니다.